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악동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매가 된 앨범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악동뮤지션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잠깐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들어보시게 되면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캐논이죠. 자, 조지 윈스턴의 편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캐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캐논의 모티브를 차용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보이스톤이 가미가 되면서 뮤직비디오와 함께 꼭 여행을 가고 싶은 자,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 자,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자, 드럼과 베이스, 자, 기본적인 포리듬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후반부 코러스를 들어보시게 되면은 자, 점점 빌드업이 돼가면서 자, 포리듬의 기본인 드럼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깔려있는 오르간이 또 인상적이게 되겠어요. 자, 멜로디도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듀엣곡인데 자, 그 둘의 코러스 하모니가 굉장히 인상적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로직 프로 X 안에 있는 빌트인 악기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다 따라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강좌를 보시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가 짤막하게 먼저 이렇게 시퀀싱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 곡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이곡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기타들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이죠. 먼저 아르페지오,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자, 그리고 퍼커시브하게 이렇게 때리는 주법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미디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논 진행을 모두 다 여기에다가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일부분만 가져옴으로 인해서 뉘앙스는 캐논 진행의 뉘앙스를 주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들만의 감성으로 풀어내는 자, 그런 것들을 또 배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리듬에서 중요시되는 드럼 패턴과 베이스 패턴.
자, 요런 것들도 배우실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여러 가지 스트링이라든지 오르간 사운드, 자, 그 다음에 뭐 신스 사운드, 요런 것들도 두루두루 배우실 수 있는 강좌가 되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